최근 1년 사이에 성기능이 많이 저하됐다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어떤 뭐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저하된 걸 느끼시면은 가까운 병원을 찾으시면은 비교적 간단한 검사, 설문과 피검사 한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이 충분히 가능한 질병입니다. 따라서 이 남성갱년기를 초기에 이제 진단이 되시면은 뭐 약제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